페미니가 떴다 장혁 찾. 아, 차이빈으로 해야겠다. 페미니가 떴다 장혁 차이빈 편 아침 만들기. 아이 정말 그냥 좀 해 그런 거 좀 드라마를 하란 말이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예고편 이럴 때. 자 오늘은 가슬기 수타 짬뽕 마음대로 짬뽕을 아, 만들라고? 뭐야 그거 갑자기 누가 그래? 짬뽕을 오늘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우리 저기 장 선생님 어느 산에 사시죠? 제천에 예전... 제천에 네 제천에서 사는 거지. 제천에서 어렵게 모신 우리 수타 짬뽕계의 대부 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나 출연하셨나요? 뭐 이거는 오늘 처음 해보는데 무술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무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 무술을 무술을 오래 했나 육상을 오래 했나요? 기간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일단 수타 이걸 해야 되니까 그 준비할 그 뭐 이렇게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앉지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앉지 말고 얘가 마치 이렇게 안 앉지도 앉지 말고 이게 수타 짬뽕을 하기 위해서는 네. 준비를 재료해주는 사람이 연령대가 좀 높아요. 아~ 연령이 묻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얘기에 긍정해서 그럼요. 예, 예. 다녀오세요. 어제도 오늘은 저 양념이 없으니까. 무술을 하신 우리 부사님의 사과 가르기 시범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제천의 장팔 선생님. 아, 우리 장팔 선생님의 사과 가르기. 아, 그냥 빨갛고 아주 실하고 좋네요. 못 보신 분들은 좀 알랐는 거요? 알랐어. 알랐어. 자, 선생님. 헛뜩! 헛뜩! 자, 우리 장팔 선생님의 사과 가르기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역시 신중하시네요. 일단 어느 쪽을 갈라야지 아, 될지를 그걸 또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지. 어차피 그 밀대야 지금 들이 밀대야 이걸? 야, 지금 뭐 하고 지금 야 밀대 이쯤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들이 밀대냐고 지금 요런 말장난 잘 치네 요거 근육 키우면서 말장난 치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냐? 뭐 아무렇게나 쪼개도 돼요. 아무렇게나 쪼개 되는데 대신 신기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신기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아유. 나 이거 사과 쪼갠 적 없는데. 안 해봤어 지금 안 해봤어. 하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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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꼬집 건데요? 오. 사과를 꼬집 건데요? 아니 어디 안 팔진데요? 아니 도사님.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거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거를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와 너 잘한다. 아니 도사님 야 너 잘한다. 야 얘가 도사. 야 다시 해봐. 와 와 잘한다. 야 너 달인이네. 그래 어차피 양력이 사과 자르기의 달인이십니다. 와 와 너 잘한다. 야 진짜 잘한다. 나 이거 되게 못해. 나 이거 이건 내가 다 자르게 생겼네. 자 그러면 자 갑시다 빨리. 장팔 선생님. 우리 장팔 선생님 물하고 밀가루의 반죽은 몇 대 몇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자기 기분상. 아니 음식 기분 따라 합니까? 음식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지금 수타의 대가 장 도사님의 반죽 만들기 시범을 보고 계십니다. 숯이 왜 이렇게 커요? 짬뽕 몇 그냥 이렇게 있어요. 어느 정도 강한 같이 느끼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하면 아, 한 글씩 안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은 양보단 질이다. 저렇게 과하게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안 먹어, 안 먹어. 먹지 마, 먹지 마. 아니야. 이 물을 이상하다. 조금 더 떠와야 될 것 같아. 약수물. 약수물. 여기. 어! 야, 약국물 우리. 자, 엄마, 스톱하세요. 아니, 잠깐만. 여기다가 따라가지고 물 한 마리야, 그래.
조금씩만 조금씩. 자, 한잔하지. 이게 뭔가? 차. 차이빈. 좋네. 이복의 차이빈. 나도 이길세. 아. 야야야 야, 야, 안중... 뭐하는 거야? 야야야 야, 안중... 뭐하는 거야? 봤어? 오다가 사람들이 물 안 넣으니까 다시 도로 들어갔어. 야, 더, 야, 물 더 넣어야, 더 넣어야 더 반죽을 해야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진짜. 있어. 손놀림. 있어. 손놀림. 야. 야, 손흔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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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발 선생님 지금 좋아한다. 아니, 한 15년 만에 지금 제일 크게 웃으신 것 같은데.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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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 같다, 테크노. 오, 좋다, 좋다. 아이, 효과음 들어가고. 아, 잘한다. 이거 들어가겠다. 슉슉슉슉. 효과음 들어가고, CG 들어가고, 이렇게 손 좀. 자, 내가 진짜. 근데, 현란한 손놀림? 다시 한 번. 보여줘. 손놀림. 손이 안 보여. 봐봐. 테크노 선생님, 이런 거 하면 너 집에 가서도 음식 해야 돼. 드림 씨가 보고.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형, 육수는 안... 큰 솥에 넣어야 되니까 아까 그 큰 솥 가져와. 뭐야, 아까 큰 솥에 갖고 왔더니 아니래베. 형아. 이게 형이다. 이게 형이다. 이게 형이다. 아이고, 우리 종신이 형. 아이고, 우리 종신이 형 괜찮아요? 종신이 형 괜찮은 거야? 야, 너무 세게 치지 마. 너무 세게 치고 그래. 종신이 형! 야! 야! 정신이야! 아, 긴장. 야, 이거 됐지? 됐어, 안 됐어? 물 넣어. 물 넣어. 자, 이제 반죽이 다 됐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시죠. 네. 그렇지. 아, 그럼 나는 채소를 썰겠어. 뭔가 더 얇게 썰어야지. 안 나가니까 어떡해. 태연아, 그렇게 해서 언제 해? 얇게 썰어. 얇게는 썰는데 조금 더 빨리 썰어야지. 아유, 우리는 언제 보고. 아유, 우리는 언제 보고. 조사님, 저거 내가 보면 하늘이 계속 같은 일만 하잖아요. 어? 내가 보기에는 놀고 있는 조사인데. 아무것도 기술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차이빈 기자입니다. 제천에 계시던 우리 수타의 달인 장도사님께서는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도사로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 도사님.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도사님 정말 수타 하실 줄 아십니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선 면줘야지, 우선 면줘. 와, 솔직히 면 못 뽑죠? 저희 도사님이 아직 네. 면은 좀 달인이 그렇죠. 수련이 좀 부족한 관계로. 네. 우리 장도사님은 수타를 하실 때 노래와 춤을 곁들여서 하시거든. 특히 저기 터보 노래와 춤을 저기 우리 또 장도사님 좀 할 줄 알거든. 장도사님이? 아니, 난 진짜로 그냥 스타만 할게. 뭐 한다고요? 스타만 한다고? 나랑 한번 해볼래? 옛날에 이게 이었나? 맞지, 이거 맞지. 바라바라밤밤밤 바라바라밤밤밤밤밤. 그지? 내가 연습을 좀 했긴 했어, 그때. 그래? 어떻게 했다고? 정말? 나와봐봐, 너.
야, 너도 해봐. 너도. 야. 맞지, 너도 내 친구로서 이런 안무를 하나쯤 할 줄 알아야 돼. 장갑 왜 거꾸로 꼈어? 이게 일단 가르쳐줘야지. 자. 야, 이거지. 어디에 물이 자꾸 새는 거야? 아, 어떻게 하냐면 오른발, 오른발 나가고 왼발 똑같이 나가. 어. 그다음에 오른발 차. 그다음에 서. 그렇지. 오른발 왼발 차고 서. 그렇지. 오케이. 자, 시작. 오른발 왼발 차. 바라바라밤밤밤밤 바라바라밤밤밤밤. 아. 아, 여기 드라마. 깜짝이야. 관객분들에게 손 한번 올려서 흔들어주세요. 예. 네. 아. 수수수수수. 멸치 다 뺐어? 아직 멸치가 이게 계속 도망가네. 복제를 딱 걸 바꿔야겠다. 어. 야, 근데 너. 어. 저... 정신형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나이 많은 거. 갑자기 너 이제 수습하냐? 아니, 수습이 아니라 그래도. 이거 뭐 얼마나 저 빨빨 잘 다니니? 아, 일자라고. 조금 입 좀 다물게 좀 해봐, 해봐. 형이 우리 배려해서 인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조용히 잘 하는 거야? 너 얘기해봐, 뭐. 그래, 야, 너 정신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종신이 형이 나이 괜히 먹었어? 형마, 우리 형이 나이를 배로 드셨겠니? 그냥 아니야. 고맙다. 야, 니네 진짜 막판이다. 마지막이라고 너, 또 니네. 여기서 지금 나, 내 편 들어주세요. 전체에서 니네 둘이다. 야. 너 뭐 하냐? 너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뭐야? 면. 짬뽕면 그럼 어떻게 썰어야 될 거 아니야? 칼국수 면처럼 그럼 자를까 그러면? 수제비로 바꾸자, 수제비. 칼국수 해야 되겠어. 야, 짬뽕 아니 칼국수 해. 칼국수. 야, 수제비 해, 수제비. 내 말 들어. 짤로 쩍쩍쩍쩍. 나 수제비. 그럼 나도 수제비. 저기는. 뭐 한다 지금 해. 갑자기 그러냐? 제가 종국이 대신 사과할게요. 부족하지만 받아들인다. 네. 그랬어. 느려 느려 터져 볼 거야 있더니. 아, 그래 볼래? 빠른지 보여줄까? 아니? 정말? 지금 느리니까 네가 좋아 난. 얘는 섀도우가 되는 애예요. 뭐라고? 그림자와 함께 싸우는 뭐 그런 복서죠. 솔직히 복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체급이 다르지. 아예 복싱 글러브 끼고는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안 되죠. 여기가 쉽지는 않지. 이게 격투기마다 룰이 있잖아요. 막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룰마다 그거를 한 사람은 배려를 해줘야 돼요. 골목 이런 데서 만나면 또 안 돼. 야, 골목에서 만나면 안 돼? 알겠어, 내가 형. 야, 하나 적어줬으면 하나 적어줘야지. 골목과 룰은 좀 너무 차이가 많잖아. 술호랑 붙으면 어떻게 돼? 아, 그냥 음식 하세요. 아우, 간장 올라갔는데 처음 들었어. 패밀리 요리왕. 여보세요? 야, 형, 향이 난다. 짬뽕 향이 나. 약하지? 그냥 뜨거운 간장이야. 사과는 이거 벌써부터 깎아.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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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넣으려고 그랬지? 아니야. 저거 다 보여, 라면. 아, 그래? 야, 야, 뭐냐? 아, 야, 라면 작가냐? 뭐 물어, 왜 뭐 놀려? 야, 골반이 작아! 아, 골반만 작아, 키도 작고. 야, 아, 잡아보소. 야, 오랜만에 한 번만 쓰자, 오랜만에, 진짜. 이거 맛이 안 나, 짬뽕은. 아니, 냄새.
냄새가 막 우러나오기 시작했어, 갑자기. 냄새가 아주 근사해졌어. 흔적을 없애야 돼, 이거, 근데. 어, 맛있다. 어쩌면 어, 가봤나, 맛있다. 맛있어, 심지어 오. 맛있어. 그래, 내가 그래도 이 맛이 없어. 갑자기 사람이 이거야, 이거. 자, 오늘 패밀리 와서 2번 와서 2번 다 안 들으신 거 미안해. 그러니까. 아, 깜짝 놀랐다. 야, 그렇지 않아. 우리 수제비를 적당히 넣고 밥을 나중에 말자, 우리. 아, 수제비 많이 넣어, 일단. 주는 거 넣어. 넣고. 수제비 같이 뜯어 넣자. 뜯어서.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어, 튄다, 튄다. 누가? 조사님, 빨리빨리 넣고 치우시고. 자, 산 갑시다, 산 갑시다. 산 갑시다, 그거야. 산, 산 갑시다. 아, 이렇게. 이 안에서 난리야. 왜? 어? 다 됐어. 다 끝났어, 지금. 어. 같이 피자, 상주. 야, 저거 너무 맛있겠다. 어떻게 하냐, 진짜 맛있어. 오, 너무 뜨겁다. 근데 맛은 있을 것 같다.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어. 어때?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지? 맛있네. 맛있지? 어. 원래 칼국수 아니었어, 오늘? 우리 자격도사가 반죽분한테 수타를 못한대. 동신이 형. 어. 수고했어. 아, 형이 네. 제일 고생. 아저씨도 함께 하세요. 알았어요. 야. 우리 간 거 맞아? 오늘은 디저트가 제대로다야. 요즘은 저녁이건 아침이건 점점 반찬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우리 쫄랑 중심 좀 올라가자. 반찬을 너무 많이 해서 남기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우리 안 남겨. 우리 안 남겨 태어나 싹 먹어 우리. 여기서 먹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좋다. 어, 여기 잠깐. 어, 잠깐. 빨리 오세요. 아유. 아, 잠깐. 예, 예, 예. 간신해지 오실 것이. 어머, 어머니. 아니, 가실 때보다 그렇게 훨씬 지금 어머님 의상이 편해지셨는데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유. 아니, 뭐, 저, 여기저기 많이 좀 구경 좀 하시고 하셨어요? 네, 뭐, 우리 집 잘 지켜주는 덕분에 막. 네. 마음 놓고 나가서. 잘 놀다. 어머님이 한결 젊어지셨네. 아유. 듣던 중 최고. 우리 어머니 한테 네. 인사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네. 예,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